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이어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보금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CBS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오늘 저 기독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고, 가운데는 특별히 또 다른 시맨 우리 심동구 제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동님, 혹시 그 저희가 그 이 하는 CBS 클럽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CBS 클럽. 와, 근데 지난번 얼핏 들었는데. 예. 그 시계 한 100놈들 그 그게 맞습니다. 시맨에서 뭐 뱃사람 아닙니까? 예, 예, 예. 저도 뱃사람 출신인데. 예. 그 서로 이게 공유하는 게 많잖아요. 예, 예. 예. 특이한 그 정서가 있거든. 예. 잘 됐네요. 바다 사나이들 그 예. 특이한 정서가 있죠. 예. 짠물 냄새가 예. 펄펄 나고.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 예. 제동님이 그 해군에서 몇 년을 이제. 저는 상하학교 포함해서 예. 36년 있었어요. 아, 30년. 그게 이제 상하학 졸업 인간에서 32년 만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 2008년도 전역이니까. 예. 짠물에서 36년 동안. 그렇죠. 36년에 거의 뭐 절반 정도는 네. 배 타고 지냈다고. 네. 네. 그 제동님 그 경력을 보니까 미국의 그 워 칼리지인가요? 전쟁 대학을 이렇게 졸업. 아, 내셔널 워 칼리지. 내셔널 워 칼리지. 워싱턴 DC에 있는데. 예. 그 하여튼 뭐 그 엄청 공부를 빡세게 시켜요. 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게 예. 국가 거기 저 학위 제목이 국가 안보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코어 과목이 다섯 과목인데. 예. 첫 과목이 뭐냐면 국가 통치가 돼.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해요. 아, 예.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예. 그걸 두 달 동안 해요. 그게 굉장히 그, 저, 그게 미국의 그 국무성에 일급 예. 외교 공무원들이요. 예. 40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근데 육해 공군, 그 다음에 외국군 장교, 그 다음에 백악관, 뭐, 미 의회 있는 주로 해서 한 200명이 같이 공부하는데. 예. 주로 그 국가 안보 전략이 학위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과목이 그렇다니까. 예. 국가 통치야. 예. 그만큼 이게 그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그 교육 목표가 오늘과 내일의 전략적 지도자 양성이 필요해요. 예. 전략적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그걸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자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렇죠. 네, 전략을 이해하는 이 지도자들을 미리미리 다 키워 나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 주도자들. 예, 우리나라는 저기 밖에 쇠파이프 들고 나가서 민노총이라든가 예. 아니면 데모하면은 예, 뭐 데모하면 국회의원 되고 국가 전략을 다루는 사람들이 되는 와. 이런 나라 같은 느낌이 정말 잘못됩니다. 예, 반일파리하면은 또 예. 저기 국회의원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예. 세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요. 군이에요, 군. 아,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그게 이제 안보 과정 있는데 보면 이제 그런 개념으로 미국 국방대에 그걸 좀 본을 따가지고, 예, 예. 그, 가르치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 그게 예. 이제 3급 이상 되면 반드시 국방정책, 그 국방대학원 그 과정을 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미국은 필수시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필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옛날에는 선호를 했는데 네. 요즘은 뭐 그 공무원들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옛날 그 군부 정권 때는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많이 교육을 희망을 했는데 근데 그 하여튼 교육 체계를요. 맞습니다. 그 특히 그 정치 지도자들은요.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안보 전략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예. 국가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몇 달 정도라도 반드시 예, 국가 전략을 한번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대한민국은 그냥 일단 쇠파이프를 들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든가 예. 아니면 이 무식하게 이런 예. 그런 주장만 하면 예. 국가 전략을 다루는 자리에들 가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첩 옛날 간첩질 했던 사람들도 국가 정보를 다루고 있고 간첩죄로 복역했던 놈들이 예. 국가 장성들, 예. 예. 그 다음에 이 국가 고위직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청문회에서 혼내는 그, 이게 참 그리고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적국인 저 북한에다가 그 USB 국가 기밀을 갖다가 넘기는 뭐 이런 이거는 사실 그거 하나만 해도 여적죄로 처벌돼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밑에 예.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득이 동식이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가 지휘부가 예. 대통령부터 뭐 그냥 밑에 뭐 장관 국회의원들까지 예. 뭐 청와대 핵심 뭐 참모들 그냥 간첩으로 지금 국민들이 좀 답답하고 있잖아요. 예, 예, 솔직히 예, 예. 좀 관심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그, 원전 그 저 파일을 갖다가 USB에 담아가지고 적국 그게 아직도 저 테러 단계 수장인데 예. 반응도 범죄자인데 거기다 줄 수 있지? 예. 그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 원전 기술 자체는 원자 탄, 그러니까 예. 핵무기보다 더 한 10배 정도 어려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원자탄 만드는 기술이 A4 용지 2000장이 필요하면 원전 기술은 2만 장이 필요한. 그 다음에 원전 이제 핵발전을 하고 난 뒤에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원자탄, 즉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재료가 이게 생성되는데 이 기술뿐만 아니라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보면 군사 시설 제공 이적제, 그죠, 예. 그다음에 일반 이적제, 그러니까 형법상에 규정된 사실 이제 외환죄에 해당돼서 사용 무기에 해당하는 그렇죠. 범죄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범죄. 예, 어마어마한 범죄고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명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문제를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아요. 예. 저도 저 3.1절 예. 그 대국본 주최 국민대회 연설 뭐 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 마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구속시킨 사람이지 않느냐. 예. 그 강단이 어디 갔느냐. 지금 그 저 제 질이나 양을 보았을 때는 문재인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제업이 말이죠. 예. 비교가 안 된다. 예. 전직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 맞습니다. 이거는 맹맥하게 그 외환의 죄다. 이건 해당되고 예.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예. 외환죄. 한 건데, 이렇게 정확하게 그게 드러났는데도, 빨리 그 압수수색을 하고, 정부를 또 좀 표현하더라도 대통령을 갖다가 필요하면 긴급 맞습니다. 체포라도 해야 된다. 이거야. 예. 아니면 나라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지금 정부하고 그냥 전면적으로 선포했더군요. 예. 아, 그러면 어차피 진짜 필사적 시행으로 예. 해라. 진짜 그, 그래서 정의 구현에 성공했어라. 예. 집을 걸고, 지금 뭐 100배라도 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으면, 예. 제일 핵심은 대통령부터 체포해버려라. 아, 대통령부터 체포? 체포해버려라. 요적제는 체포가.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면요. 예. 이미 이것을 그 화살이 떠났어요. 예, 예. 그 결국은 문재인 이번에 그 위안의 죄를 적용해서 예, 예. 위안의 죄, 내란 예. 이거는 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상 소추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하면 예. 체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우리 주제가 이 저 화면을 보시면 국민을 포기한 정부 이제 국민이 정권을 버려야 할 때 우리가 아주 센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우리 저 신동호 제도님을 모신 이유가 신동호 제도님께서 옛날에 그 1980년 간첩선을 그 침몰 진행했어요. 예, 예. 그래가 간첩을 잡으신 무공훈장도 받으셨어요. 간첩 잡으시고. 저희는 이렇게 센 분들하고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 지금 동해로 민통선으로 북한 남성이 귀순을 했는데, 16일 오전 1시 5분에 해안으로 상륙했고, 오전 1시 5분에서 38분까지, 2월 16일입니다. 근거리 해안 감시 카메라가 5번이 포착이 된 거예요. 카메라 4대 5번 포착됐고, 2회 경고음이 발생했고 그리고 오전 4시 12분에서 14분 2분 사이에 울타리 경계용 CCTV에 7번 7번 돌아서 3회 포착 근무자가 인지를 못했고 오전 4시 16분에서 18분 이 2분 사이에 2번을 포착했고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야 이게 말이냐 이게 어디서 들어왔냐 하니까 한겨울에 동해 바다를
17호를 6시간을 수용을 해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그 우리 국방장관이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 신호식 장군이 야 10km를 조류도 그렇고 과연 헤엄을 쳐서 민간이 넘어올 수 있는 건지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점퍼를 입어서 그 수영복 그러니까 수영 그 뭡니까 이 잠수복 안에 점퍼를 입어서 잘 버텼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게 단순 기술인 줄 알았는데 뭐 오리발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리발 차고 들어왔고 그리고 또 무전에 보니까 군 무전에 따르면 수중 추진기를 타고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간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 귀순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배수로를 또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배수로를 점검도 하지 않고서 이상 없다 또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그리고 10번을 포착했는데 8번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거 왜 놓쳤나니까 감시병이 해영 귀순자를 출퇴근 간부로 생각한들 자꾸 귀순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간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 이 조선일보 사설에 2월 24일 날 사설에 있는 제목이 있어요. 예. 지금 한국군은 속으로 붕괴 상태에 있다. 예. 예?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짚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쭉 다 읽어보니까 예. 제 생각하고 거의 뭐 그 같은 게 많은데 이 기순에서 이 현재까지 농업을 쭉 종합해보면요. 군대가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군을, 예.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 탈북민이 넘어왔을 때 예. 우리 군 초소를 발견한다든가 예. 국군을 만나면 굉장히 그 살았다는 안도감 느낀대요. 예. 아, 이제 살았다. 이제 한국이. 근데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야. 피해야 돼. 우리 군이 피해야 돼요? 국군을 피한다는 말이야. 왜? 왜냐면 그동안에 잡히면 다시 북송해버린 사건 때문에 네. 북송, 강제북송. 강제북송 해버린다는 거야. 이게 작년 11월 달에도 있고, 작년, 재작년 예. 6월 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삼축항에 예, 예. 국민 4명 중 2명 강제북송 시켰죠. 예, 예. 근데 결정적인 작년 11월에 북원인 2명을 예. 본인은 여기 기순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 흉악범위를 해가지고 예. 어? 강제구성시켜줘. 그 오징어배에서 뭐 19명. 안대를 가리고 말이야. 포송줄을 묶고 가지고 저 판문점을 통해서. 예, 예.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안대를 딱 푸는 순간에. 북한 주저앉아서. 북한을 보는 순간 들썩 주저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북한 가서 처형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 예. 아, 이게 저 북군한테 이게 기순했다가는. 예. 그런 식으로 북송돼가지고 처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군을 피해가지고 예. 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순자가 보니까 무려 그 대충 보니까 수영을 6시간 하고 예. 그 다음에 걸어서 6시간 동안 무려 10km 정도를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예. 나중에 그 뭐 낙엽을 덮고 예. 잠깐 자는 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체포를 했거든요. 아니 이게 뭐 철인 3종경기 하는 거 아니고 이게 철인 3종도 안 돼요. 예, 예.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식한 놈들이 바다에서 수영을 6시간 해본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 예. 저는 8시간 해본 사람이에요. 예. 전투 수영을. 예. 예? 젊었을 때. 아 그렇게 아주 상황이 변하니 그런 훈련을 받고 예. 실제 4학년 3학년 때 예. 홍도를 내가 반주를 했다니까. 아, 홍도 홍도. 무려 한 저 8시간 동안 내가 예. 수영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서해안 쪽하고 동해안 쪽으로 우리나라 쪽하고 완전히 설려요. 파도가 예. 막. 그죠. 그리고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제가 그때는 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예. 근데 여름이잖아요. 예, 예. 여름에 수영복을 입고 하니까 별로 저 체온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근데 지금 말이죠. 그때 저 동해안 그 해수 온도가 8도였대요. 예, 예. 예? 8도의 해수 온도에 6시간 동안 예. 그 무거운 방수 일체형 방수복을 입고 안에 뭐 드라이슈트까지 입었다는 얘기 있어요. 예, 예. 불가능. 예. 제가 불가능해. 그리고 이거는요 아무리 방수복을 입어도 미 해군 교범에 예. 8도시에서 의식이 남아있는 시간이 45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예.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야. 예. 근데 45분만 되면서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6시간 수영을 해오냐. 그러면 또 6시간 수영을 했다 치더라도 육지에 상륙해가지고
저 도보로 남하를 하는데 무려 10km를 6시간 정도 걸었어요. 예, 예. 불가능한 불가능해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그 뭡니까 우리 옛날 여객선 타이타닉호 타이타닉호 사건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망한 이유가 저체온증으로 다 사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상 안전이라는 우리의 그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체온증, 그러니까 해수 온도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미 해군 교본도 있고 해수 온도에 따라서 사람이 사망하는 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죠. 예. 법의학적으로도. 예. 그래서 탈록한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거 보면 10도 이하에서는 2시간 이상 못 버티게 됩니다. 예. 2시간 정도면 대부분 다 사망하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게 6시간을 지금 수영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예. 작년 9월 21일 날 대한민국 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예. 공항공 예. 선원도 38km를 수영해서 갔습니다. 근데 해경에서 이제 이 인형을 놓고 해보니까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서쪽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 해류가. 예. 그러니까 해류를 거슬러서 38km를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예.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 주민이나 물을 해류를 거슬러서 올라갈 정도로 이 철인 3종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체력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얘기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앙 같습니다. 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게 신앙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국방부가 반론을 제기를 못하는 게 고용일 대표님이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44기 졸업생이시고 또 해군제동님 해군 중위 하셨고 우리 신동호 제동님은 또 해군 제독을 하셨고 또 간첩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제가 53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기본적으로 생존 수영 이런 건 다 했는데 그거 배울 때도 야 물속에 최대한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한 시간 이상 못 버텨. 무조건 그 저기 뭐 옷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껴 입어야 돼. 뭐 그런 거를 다 교육을 받거든요. 6시간 여름에만 가능한. 여름에도 왜 뭐 여름에도 예. 6시간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름에도 여러분 수영장 가가지고 한 시간 있으면 다 나오라고 하잖아요. 왜? 입술이 버럭게 질리거든요. 입술이 새파랗게 되니까 한 시간 수영 한 50분 수영하면은 호랑이 삑삑 불면서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무조건 10분 15분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게끔 합니다. 안전 때문에. 네. 맞아요. 두 번째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작년 국회 국회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지적했던 건데 예, 예. 우리 군대 이제 감시 카메라가 전부 다 예. 중국산. 아 중국산이래?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돼서 예. 이 백도어가 설정돼서 예. 악성 코드가 심겨져서 이게 예 전부 다 중공으로 예. 이게 이 정보들이 가게끔 돼 있었습니다. 아 과연 이 감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예. 신문에는 감시 카메라 작동했는데 담당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시 카메라에 대한 한번 이 제대로 된 검증도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언론도 그렇고 지금 뭐 국방부도 국민을 속이는 게 저 정도 되면은 간첩 침투인데 자꾸 귀순이라고 용어를 가짜 거짓 용어를 써 잘못된 예. 용어를 써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속이는 거죠. 네. 6시간 동안 수영했다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고 과연 육상 철책을 통해서 넘어왔는지 예. 해상을 통해서 넘어왔는지 이게 불명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군에 대해서 예. 그렇게 신뢰가 국민들이 뭐 군의 발표에 대해서 예전에 비하면 신뢰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못 믿겠다는 얘기야 지금. 예. 그 다음에 이런 이유가 이런 이 감시가 소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남북군사기본합의서 9.19 남북군사기본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 내에서 항공기 운항금지 그 다음에 NLL 이남 80km까지 함정 기동훈련 포사격 금지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 5km 내에서 포사격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금지 이런 모든 훈련이 금지된 상태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이상한 거고 이런 우리 군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감시하라고 하면 감시가 되겠습니까? 아 감시 대상은 없었잖아요. 감시 대상이 없었잖아요. 왜?
조직을 없애버린 거예요. 국방경찰에도 없애고 국군 장병 정신질 교육이거든요. 매주 수요일 날 그 하잖아요. 네. 해군 저 네.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는 정신교육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로 주 교재가 군 장병 정신진료 교훈이란 말이야. 또 그때 그 이슈별로 거기 놓으지만은 위에서 놓거든. 네. 근데 거기에 주적 구단은 계속 북한이 이거 주적으로 북한이 네. 북한 정권, 북한 군이 주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없애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국군 장병들도 참 안 된 게 네. 아 누구를 대상으로 경계를 해야 돼요? 적이었다니까. 네. 정부에서 없앴다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나요? 예.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 장교, 그, 사관학교 말고, 사관학교나 이 ROTC 말고, 일반 학사 장교 면접시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60% 이상이 미국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질문 항목을 없앴습니다. 비교. 지금 그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이제 안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대한민국, 국군이 무너져가고 있는 어떠한 대상이 주적인지를 설정하지 못하고 미국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장교들까지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적이 아닌 우리 동포가 내려왔다고 안 잡는 것인지 예.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데 지금 우리 저 문재인 정권이 뭐 저기 귤도 갖다 주고 뭐 북한 엄청나게 잘해주는데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최근에 이제 그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하노이 회담 관련, 뭐 싱가포르 회담 관련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특등 무지개라고 그랬죠. 아니, 사람이 아니니까. 쌀고 소대가리 새끼. 예.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 우리 문재인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 구호를 계속 외쳤는데 북한 헌법 3조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예.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 우리나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 구호가 사람 중심 예. 사람이 먼저다 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는 사람 중심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삶은 소대가리 새끼니까 건복은 개니까 그래서 뺏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게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예. 북한으로부터 예.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예. 당연히 훈련해야지. 예.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맞습니다. 그럼 매년 훈련을 그 정기적으로 해왔잖아요. 이놈의 정권 들어서서 훈련도 훈련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훈련은요, 특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난번 신영 기자에게 대해서 예. 아, 북한을 물어보고 가겠다. 아! 아니! 북한군의 침공에 대비해서 방어훈련을 하는데 예예. 그 당사자 침공하는 놈한테 야 우리 훈련해도 되냐? 예예.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돌아놈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대 적국에 넘겨버리는 행위죠. 그죠? 예. 근데 북한에서 얘기하는 사람 중심 정신이라고 할 때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예. 왜냐하면 계급 의식을 가진 예. 노동자, 농민, 군대 이 사람만 사람인 겁니다. 계급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어? 트럼프 행정부에 백악관 안보보좌관 했던 존 볼턴 회고록 냈잖아요. 문재인 딱 현안대 딱 문재인 정신병자 아 조현병 병 환자 이렇게 아유 그냥 규정해버렸잖아. 근데 원래는 이 사람 만나고 대해보니까 아니 사람이 정신이야 지정신 아니다 돌았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그는 연합훈련을 갖다 북한에 물어보고 가겠다는 이야기에 넣을 수가 없죠. 예. 그게 도랑이 맞죠. 그 적국의 수괴에게 이거를 물어보고 연합훈련을 하겠다. 예.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여적죄. 그러니까 문종렬 검찰총장은 예. 지금 놓은 증거만 해도 예. 지난 원전 그 올린 거 있잖아요 북한에 예. 그 스마트 원전까지 제공했다 그런 게 놓았잖아요. 예. 그건 완전히 핵잠수함에. 북한이 지금 저 김정은이가 이번에 공식한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력 추진체계에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소형 원자로 기술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정도로 구체적인 이적 행위를 했는데 네. 예? 지금 정신까지 완전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극히
비이상적인 몽상적인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은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대통령을 갖다가 계속 통치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언제가 지켜봐야 되느냐 이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을 빨리 쳐봐라 이거야. 즉각. 그래, 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대한민국이 안녕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재형님 말씀하신 거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부분이지만 검찰 자체 조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없었는데 검찰 조직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없는 상태에서 검찰 조직은 무의미한 거지 않습니까? 문성열 검찰총장이 얘기했다시피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 정신이 말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거는 약과야. 대한민국이 없어지게 됐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없어지면 국민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디 있고. 법이 어디 있어요? 예,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원이 밑에서 오손도 산 것밖에 없는 세상에 오는 것이다. 예. 그, 뭐, 아무튼 간에 지금 하여튼 이 돌아가는 게 문재인 정권을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버려야 될 때. 맞습니다. 아, 뭐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백신 1호 접종하라고 하니까 절대로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백신이 그렇게 좋은 거면 본인 스스로 국민을 대표해서 맞아서 생존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호 접종자를 구경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구경은 했는데 백신 있잖아요. 예, 예. 백신 지금 우리가 저 세계에서 어떤 뭐 102번째로 도입했다, 어떤 104번째로 도입했다, 뭐, 언론마다 자꾸 보도가 약간 틀린데, 예, 예. 102번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아니, 자기가 무슨 102회동도 아니면서 102번째. 아, 그래서 102번째로 아, 그, 아, 도입. 워낙 김정은이 빨다 보니까, 아. 그것까지 102, 그 흉내나가 백신을 102번째로 도입했는데, 문제는 이 백신이요. 예. 이게 저 하시오리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슈하는 정부에서 수업 좋아하잖아요. 예. 백신 도입 아주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지난번에 그 독감 예방접종 하는데, 하루에 150만 사람을 맞추는데요. 예, 예. 하루에 150만.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저 코로나 백신은요, 예. 그런 속도라면요,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아. 계속 하루에 2만 명,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예요. 예. 실제로, 예. 규모를. 감안해가지고. 맞습니다. 백신도. 그러면서 이제 이게 1호 접종하는데 지가 와서 또 생식을 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렇게 저 비굴하게. 예, 예. 대통령답지 못한. 예. 정말 초자반 추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들 그거 다 보이는 거죠. 대응을. 또 백신 종류도 이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제 그 효과가 한번 1회 접종 시 90% 이상 효과가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효과가 한 50%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두 번 와야 되고 이런 효과도 떨어지는 건 실질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건 우리가 확보도 제대로 못했고 예. K 백신 주장하면서 사실 그 기간까지 놓쳐버린 예. 이런 일이 벌어졌고 막상 뭐, 백신도 본인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니까 안 맞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 제일 먼저 백신 해가지고 두식 다 맞았는 게 예. 50% 이상 맞았대요. 아.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4월달은 다음 달이잖아요. 예. 다음 달에 완전 일상을 회복한다는 거야. 집단 면역이 이스라엘에 예. 지금 형성돼가지고. 예. 그럼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머리 좋기로는 세계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로 나라인데, 예. 이 똑똑하고 위대한 국민들을 갖다가, 예. 이스라엘은 다음 달부터 일상으로 완전 회복된다는데, 우리나라는 저 내년도 난 힘들어요. 아니 근데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응압병실까지 갔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약도 안 받았는데 10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위험한 게 아닌데. 예, 실질적으로 네. 지금 스웨덴 예. 스웨덴은 아무런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런 통제를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른데 예. 캘리포니아는 이제 민주당 주지사 그 다음에 뉴욕도 민주당 주지사 네 딩 플로리다 예. 마라라 그 캠프가 있는 예. 플로리다 주지사는 공화당 주지사인데
전혀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락다운을 안 하는데 플로리다가 그럼 참고를 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일반 독감 수준밖에 안 되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마스크 끼고 사실 방역한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 예. 처음에 의사협회에서 권고했던 대로 1,000명 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하고 예. 이런 게 의미가 있지만 1,000명 이상 퍼져버렸을 때는 이 방역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미 면역체계가 형성돼 있다. 예. 면역체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락다운 완전히 이제 통제하고 영업 제한하고 교회 묶고 이런 게 무의미한 겁니다. 예. 네.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방패막으로 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나쁜 건데.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감염병,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이는 항공기에서 공군 조기 경보에서 마스크 벗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군 장병들한테.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 마스크 벗고 오뎅도 먹고 오뎅 먹을 때도 괜찮고. 예, 예. 근데 국민들이 모이면 안 되고 예. 놀러 가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놀러 가는 건 괜찮고 예. 가족들이 다섯 명 이상 모이는 건 안 되고 맞아요. 이거는 이제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이게 바로 정치적 방향이라는 이런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장시간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국가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헌신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버렸고, 국민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버려야 되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나 더 이 홈페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의 홈페이지인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우리가 이게 이제 kldp.kr입니다. kldp.kr이 이제 그 도메인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예배 방해 신고 센터,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그 교회에다가, 이제, 앞에, 문 앞에다가 걸어 놓으시면, 이 공무원들이 못 들어옵니다. 예, 예. 저것만 게시하고, 예. 이제, 방문해서, 방역한다고 체크하러 온 공무원들, 이름하고 신분증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연락처를 확인해 주시면, 예. 영장 없이 들어오면, 건조물 침입죄. 예.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가면, 태거불응죄. 예.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와서 숫자 세면 예배 방해죄. 예. 이거는 이제 방역법, 감염병 예방법보다 훨씬 더 큰 죄로 처벌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하고 공무원 소속 연락처만 내놓으라고 하시면 예. 그 사람들이 저 포스터를 보는 순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혹시나 들어와서 또 난리를 친다 하시면 이렇게 예배 신고 센터에 신고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메인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이 슬라이드 배너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슬라이드 배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 대표님이 이제 우리 홍보위원장 하시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예. 여기서 좋은 글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 대표님. 홍보위원장이세요? 예. 제가 홍보위원장이 왜 내가 홍보위원장이 됐냐면은 중국인 사자 명예에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우리 고영일 대표님이 변호사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무료변론을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이게 뭐 보답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뭐 이런 걸 잘하니까 이제 홍보를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투쟁을 하다가 고통받고 억압받는 분들은 기독자유통일당으로 오시면은 우리 또 고영일 대표님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자유 게시판도 제가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인 화면에 자유 게시판도 만들어놨는데 여기 우리 회원 가입하시고 우리 당원분들 여기 자유 게시판 있는데. 당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쓰시고 올리시고 하면은 됩니다. 이게 모바일도 있어요. 모바일도 있는데 지금 네이버, 다음, 구글, 줌 뭐 여기다가는
저희가 이제 검색 등록 요청을 해놨는데 반영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아마 뭐 이번 주 말이나 뭐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완전히 그 검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하여튼 저희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방송을 합니다. 예. 재동님께서 이게 저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또 CMS 클럽이라고. 예, 오늘 오늘 또 이제 예. 심재동님 모셔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우리 예. 이제 군 정보 군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예. CMS 클럽 코너 코너 예. 발진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